드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댄스곡이 요즘엔 120 템포에서 뭐 125, 130 이런 템포들이 되게 많다고 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125 템포이고요. 드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럼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이제 DMD를 이용을 했고, 킥, 스네어, 그다음에 간간이 나오는 이제 콩가 소리, 하이햇, 쉐이커, 오픈하이햇 이렇게 이용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제 킥이랑 스네어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죠. 이제 여기에 이제 하이햇 그리고 콩과 쉐이커, 오픈하이햇 이렇게 이제 이용이 됐는데요. 일단 쉐이커랑 콩과를 빼고 하이햇까지만 넣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 리듬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콩과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살짝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커를 한 번씩 넣어줍니다. 네, 요게 이제 기본 리듬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트라이앵글을 조금 넣어봤는데요.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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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죠. 자, 드럼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트라이앵글이죠. 복잡해졌죠. 그래서 킥이랑 스네어만으로 이제 복잡함을 만들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손으로 치는 악기들, 이제 퍼커션이라고 하죠. 보통 퍼커션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댄스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인데요. 자, 이게 항상 난제죠. 로직으로 이제 난제인데, 이제 일렉 기타가 소리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이런 펑키한 기타들은. 그래서 일단은 일렉트릭 클린으로 코드를 잡아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E 플랫 마이너, 그리고 A 플랫, F 마이너, B 플랫인 것 같더라고요. 코드가.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적당하게 펼쳐서 꺾고, 그리고 이제 리듬만 이렇게 넣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일렉트릭 클린은 이렇게 보시면 레거시 쪽에 게러지 밴드 그리고 기타 안에 일렉트릭 클린이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여기 사운드 검색에 그냥 일렉트릭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한번 들어볼게요. 요 리듬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사이에 이제 고스트 노트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띠 한번 치고 나서 띠 치고 나서 띠크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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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 띠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에 고스트 노트를 좀 넣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 이 소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와우라고 치시면 그 루프 브라우저에서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뮤트 그 와우 걸어놓고 기타에 이제 와우라는 이펙트를 걸어놓고 이렇게 헛손질 고스 노트를 착착착착 이렇게 치는 소리거든요. 스트로크를 코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소스인데 요걸 그냥 불러왔어요. 그래서 두개 같이 들어보시면 살짝 그럴듯하죠. 이게 이렇게 따로 들으면은 되게 혹시 기타 두 대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듣게 되면은 이게 헛손질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헛손질이 아니라 이제 고스노트죠. 고스노트 소리처럼 어느 정도 들리거든요. 이렇게 시퀀싱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죠. 베이스 같은 경우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베이스인 썬베이스 이용을 했고요. 썬베이스는 이제 베이스 안에 있는 썬베이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댄스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가 되게 재밌게 나와야 되는데요. 들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잘안 들리시는 분들은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요 부분을 한번 리듬하고 들어보면
끝부분에 이제 스탑 타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이스가 흥겹게 연주를 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이제 슬라이드, 베이스 슬라이드가 있어서 끝부분 들어보시면 이렇게 붕 하는 거. 이 슬라이드도 역시 루프 브라우저에서 이제 베이스 슬라이드라고 치시면 이 소스가 나옵니다.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컬을 합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가 보시면 또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